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위험이나 질병 또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요단강 저편 즉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잠시 피신하셨습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한글 개역성경에는 베다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베다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는 요단 건너 베다니라고 불리우는 베다바라인데 우리가 이 장소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베다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 머물고 있었던 요단강 건너 베다니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달라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요단강 건너 거하셨던 그 마을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머무신 요단강 건너 베단이는 베레아 지방에 속해 있으므로 그 유대에 있는 베단이와 베레아에 있는 베단이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단이에서 나사로 집이 있는 유대 베단이로 30km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당시 걸어서 이 30km는 하루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잠시 동안 베레아 지방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지방 베다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고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매우 아끼고 귀히 여기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끼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셨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뜻이고 인간적인 또는 친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3남매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시고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드리고 그런 이들을 좋아했는데 또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이 삼남매 두 자매와 나사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매들을 사랑하신 것이 혹시 인간적으로 친밀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은 그 자매를 이성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자매들의 친절과 호의적인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을 사랑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얼마나 사랑과 존경이 넘칩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족이 아닌 동성이나 이성을 서로 친구로서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아가페적 사랑, 즉 영혼을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성적인 사랑을 가진다면 문제가 생기죠. 혹시 우리가 뭐 교회에서나 또는 주변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나 또는 사람들을 좋아할 때 덕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품이 참 좋다 이런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예의 바른 태도나 그 말씨를 좋아한다든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품을 좋아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면은 타락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종 교회 안에서 남녀 간에 유부남 유부녀가 교회 성도가 또 목회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뉴스에 나오고 추문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남녀 간에 이성적으로 끌려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 나는 저 남자를 이런 점이 좋아 또 여자를 이런 점이 좋아 해가지고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종종 목회자의 영성이나 성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상스럽게 이성적으로 변질되어져서 이것이 성범죄 혹은 그루밍이라고 하지요. 즉 익숙해진 연민, 익숙해진 연민에 연루되어지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악한 비평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어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르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느니 그래서 도망가서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 살았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 예수의 후손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고 망령된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좋은 품성, 연민, 자비, 친절, 긍휼, 선함, 온유함, 충성 이러한 좋은 성품들을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높이고 덕을 세우는 것과 이 거룩함과 덕성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프니까 와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갈을 보냈어요.
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보냈을까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아팠으니까 예수님 좀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을까요? 그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는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가파오, 즉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인데 친밀함과 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누구보다도 더 친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났고 저희들이 음식도 차려드렸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친밀함을 생각하셔서 저희에게 와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인간적인 친밀함, 인간적인 동정을 구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으로 와서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인간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언제든지 병문 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마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부탁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만 육신적으로도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들이 어려울 때 신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어려워서 좀 신방 좀 해달라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다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섭섭해가지고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다른 교회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은 많이 듭니다. 그 튼실하고 충성스러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도 실제로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에게 시험 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의 불륜을 대놓고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하지 않았어요. 찾아가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섭섭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또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내가 증거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섭섭하다 그 말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 적재적소에 와 있거나 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신방을 원했는데 목사님이 못 오게 되어도 바빠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섭섭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대가 바빠지고 서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또 더구나 코로나 시국이므로 오히려 목사님이 신방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신방한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고 신방을 거절한대요. 그 목회자들은 더 편해졌죠. 기도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12여 년 전만 해도 목회 성공의 비결 중에 신방을 잘하는 목사가 목회 성공한다고 할 정도로 신방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왜 신방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의 신방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느긋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적인 애정, 즉
필로스의 사랑으로 우리가 친분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니까 그래서 와주십사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답하셨어요. 그 자매들이 예수님 우리 인간적으로 좀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와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자매는 조급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주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사역만 하고 계셨다. 물론 예수님이 놀면서 안 오신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매들의 전가를 받은 이틀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가시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 후에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건너 베다니를 떠나셨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감람산 발치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늦게 갔습니까? 약 일주일 정도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 집으로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마중을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오라버니라고 말했는데 오라버니는 우리가 보통 여자가 남자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든지 동생인지 그냥 오라버니 또 오라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정말 마르다 마리아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오라비 오라버니 그렇기 때문에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약간 서운한 듯한 말투로 대화를 건넸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100% 확실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마르다는 안타깝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죽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고 나사로는 세마포 흰 배옷을 두른 채로 무덤에서 턱턱턱턱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싱거워요. 뭐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었지. 다 예수님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냥 결론 짓고 말지. 또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할 때가 있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기적을 멈추실 때가 있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고 또 숨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막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도망가버리고 숨고 그러면 뭐야 예수님 한 방에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싸질러버리지 도망은 왜 가는 거야 창피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도망가셨어요. 슬며시 피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 즉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때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가 엇박자가 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또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나의 때는 이건데 또 하나님의 때는 또 달라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매우 친밀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 건너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죽은 다음에야 도착하셨을까요? 어떤 추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베다니가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제자들은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일찍 오지 못하신 것은 그냥 놀면서 안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쪽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 지역으로 오신 것은 단지 도망 오신 것이 아니에요.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며 세례를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행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거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 기간 그 타입이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후기 사역은 주로 베레아 요단강 건너 베다니 지역에서 후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부터 베레아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은 광야 지역이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도 특정 지역을 뜻한다. 요단강 건너편은 그리스 시내가에서 아르논 강 사이의 지역을 뜻하는 베레아였다. 이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사해 가까운 쪽 니므림 물과 요단강이 만나는 주변 지역을 뜻했다. 환경적으로 여름 실과인 무화과가 드문 지역이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로마 식민 공동체 안에서 경계인 취급을 받았던 이들, 주류로부터 내몰렸던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요단 강변의 마을이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 베다니 베레아 지역에 많은 애착과 또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장소는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회개 운동을 했던 중심지가 바로 요단강 건너 베다니 베레아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많은 영적인 애정, 영적인 사랑을 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볼 때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와의 친분 때문에 이 베레아의 사역, 요단강 건너 베다니의 사역을 빨리 접어버리고 쉽게 나사로에게로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베레아 사역의 타임라인, 베레아 사역의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랬듯이 혈육이나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멈추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긴급한 요청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 나소라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강급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들의 집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인간인 우리들이 어떻게 다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타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딱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실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두 자매처럼 속이 타들어가도록 기다리게 만드실까? 원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육신의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왜 빨리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막 원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은 참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참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참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일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연락을 받은 후에 이틀이 지나서 또 하루 길을 걸어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오셨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자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방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런 뜻도 있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수전절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 했던 사건, 바로 그 전장에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동네로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대 지방이었고 바로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뭘 걱정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시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또 다시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 잡아라 하면서 그들의 품속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위험한 유대 지역에 가지 말고 베레아 지역, 바리새인들이 오지 않는 그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모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바리새인들을 만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위험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 짜증나고 싫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가까이 합니까? 왜 말을 섞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막 상대방이 싫다고 그래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성질을 내고 나중에는 막말을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저렇게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뭐 구태여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 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안달을 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다는데 왜?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하고 제자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또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하나님의 때, 때를 말씀하세요. 낮이라는 때와 밤이라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는 여행자들이 낮에 12시간은 길을 가고 밤 12시간은 숙소에 들어가 쉼을 얻었다 그럽니다. 낮은 활동의 시간이고 밤은 쉼과 멈춤의 시간이고
낮은 생명의 시간이고 밤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밤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으실 시간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한도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아직 낮 12시간이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사와 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건강한 것도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낮의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낮의 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뭐 우리 평신도들은 뭐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위험이나 질병 또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육신의 삶이 끝난다면 그 삶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명이 남아있다면, 믿음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음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이렇게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신 게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가셨고 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셨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낮 12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의 막말이나 핍박을 피하시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까? 쓸모없이 반대자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신 거예요. 괜히 내 고집을 세우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과 말싸움이나 하면서 말다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셨고 또 마주칠 때는 마주치셨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없는 밤에 사람이 다닌다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빛,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만 명의 성도를 모아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구제사업도 많이 해서 유명해지니까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많이 아파가지고 잠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집은 저기 보이는 저 기둥 뿌리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목사였고 전도도 많이 했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고 신학생도 많이 키웠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총회장도 했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또 설명해 줬어요. 너는 저 세상에 많은 일을 했지만 다 네 욕심과 내 의지, 내 계획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네 영광, 네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했지.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잘한 거 있는데 그것은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서 보낸 거 그 한 가지란다. 바로 그게 저 기둥 하나야. 이렇게 천사가 대답했대요. 이건 어떤 분이 진짜 간증한 내용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나 계획 혹은 사람들의 인기나 인간적인 친분에 좌지우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인간적이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람들에게 공유를 많이 베푸셨고 연민이 많은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인정에 이끌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열망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오직 죄와 사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만 그 일만을 위해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쏟아 부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시간 낮의 때를 이해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들어간 나사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낮의 시간, 생명의 때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푹 자고 나면 좋아지겠죠. 이렇게 말을 받아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잠으로 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면 잠을 푹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낫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고 확실히 죽은 거야 라고 주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육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실제적인 표적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은 육체에 죽은 나사로의 육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의 몸에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라 그 말이죠. 이에 도마는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굳이 간다고 하니까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죽지 뭐.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자 하면서 짜증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의 말처럼 도마는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함께 지금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도마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어서 때때로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와 함께 죽고자 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천국에서 체험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